이제 3장입니다. 3장이고 에피소드는 세 번째 에피소드이니 같이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이전의 자바스크립트를 예전 올드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올드 스타일 바인딩은 VAR 키워드를 썼습니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렉과 콘스트를 쓰게 되는데 이 서로 렉시컬 스코핑이 다릅니다. 렉과 VAR의 방식이. 예로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X가 값이 할당되어 있고, 그다음에 if가 되어 있죠. if 되어 있고, 여기에 y가 들어가 있고, 또 vr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vr과 let의 차이점을 같이 보도록 하죠. console log x plus y plus z 되어 있고, console log x plus z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실행시켜 보시면은, 실행시키려면은 노드를 돌려야겠죠. 노드에서 이렇게 할게 아니라 experimental x6가 아니라 3번? 네, 이렇게 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에러가 많이 떴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들이 많은가 보네요. 코드를 좀 보겠습니다. 별로 없네요. 테스트 노드 익스페리멘탈 하지 말고 이렇게 하죠. ES3 MJS가 아니라 JS입니다. 그럼 60과 40이 좀 나오고 있죠? 60은 여기서 나온 게 60이고 이게 40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렇게 할게 아니라 얘를 밖으로 빼면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 이렇게. 얘는 지워놓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Z를 알수 없다고 돼 있죠? 나누기가 돼 있네요. 다시 어쨌거나 Z를 알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Y를 알수 없다고 돼 있죠? 컨솔러고 Z가 아니라 XYZ. 지금 그러니까 Y를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 VR은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왜냐니까 이전에는 이게 블럭이 아니었어요. 블럭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을 밖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블럭입니다. 블럭이니까 블럭 안에 있는 Y를 밖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이전과 지금의 달라진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앞으로는 가능하면은 VR을 쓰지 말고, 가능함이 아니고 반드시 VR을 쓰지 말고 항상 렛을 써서 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 자체가 블럭이니까 블럭 내에 선언되어 있는 Y를 외부에서는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정확한 거죠.